지금과 같이 자 앞에 평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1 위에 있다. 아, 1. 그 다음 y는 ln x 더하기 1이 있대요. 1,0에서 b는 1,0. 요 호 p의 점에서 뭐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만나는 점 뭐 등등등등 한번 쫙 읽어보고 넓이나 길이 한번 표현해보자고 그냥. 자, 일단 출발점은 어디서 출발할까? 이 문제는 여기에 각이 있고요. 반지름 1인 원위에 적용이 되니까 삼각함수야. 따라서 p점을 좌표로 그냥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 놓으면 돼요. 이렇게 놓으면은 어느 넓이가 삼각형 OPQ의 넓이. OPQ. 요 넓이가 S 세타래. 그 다음에 선분 HQ. HQ. 이 길이가 뭐래? L 세타래. 그럴 때 뭐 극한과라니까 뭐 그냥 편한 마음으로 하면 되네. 일단 여기서 출발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Q점의 좌표부터 찾으면 되잖아. Q점의 좌표는 수선을 내려왔으니까 Q점은 뭐는 Y좌표는 사인이에요. X좌표는 여기 Y가 사인이니까 사인 넣으니까 여기에 넘어가니까 2에 사인 세타 빼기 1이 돼요. 자, 그러면 자 그대로 그냥 적자고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L 세타 요 길이는 요 길이가 뭔데? 이거 X 좌표잖아. 이렇게. 다음 넓이는 요 길이는 어떻게 돼? X 좌표인 코사인 세타 빼기 2의 사인 세타 빼기 1 맞나? 밑변 곱하기 높이는 높이 사인 세타죠. 곱하기 2분의 1.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고. 그 다음 이거 극한 구하라니까 잘 봅시다. 이제 이건 단순한 이제 산수 계산이 되었어요. 자,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위에는 얘가 어디로 가나? 세타가 0으로 가면 1로 가고요. 얘는 0으로 가면 1로 가니까 빼지니까 요 가면 1이니까요. 수렴하지. 극한이 존재하는 거잖아. 자, 극한이 존재하는 거는 뭐 편안한 마음으로 하면 되니까. 자, 여기에서 요거 어떻게 돼? 세타분의 2에 사인 세타 빼기 1로 두고요. 그 다음 얘는 뭐 그대로 2에 사인 세타 더하기 1. 이 값은 정해졌으니까. 여기에다가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2분의 1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걸 들어가요. 아, 요거는 이상하지. 여기는 사인 세타가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세타로 하면 똑같아지죠. 요 밑에는 사인 세타가 필요했고. 맞나? 여기는 세타가 필요했고. 세타로 나누고 이렇게 하면. 다 되니까 요 극한은 1로 가고 얘도 1로 가고 1로 가고 얘가 2분의 1 얘는 1이니까 2분의 1이죠. 이제 이건 세타로 나눴고 아니면 이걸 사인 세타로 나누는 게 딱 맞은데 그러면 얘가 1이니까요. 얘도 1이니까 2분의 1이 되겠고 됐나요? 요거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은 뭐라는데 K래요. K. K는 얼마? 2분의 1이잖아. 아, K가 2분의 1이니까 60K는 32 답이 된다. 맞지? 그냥 이거 표현하고 하는 거니까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니잖아.